안녕하세요. 은희맘 집밥입니다. 네, 오늘은 꽈리 고추하고 또 멸치하고요. 이렇게 또 고추장과 청양고추를 넣어서 좀 매콤한 꽈리 고추 볶음을 한번 멸치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꽈리 고추가 이게 한 200g 되고요. 멸치는 한 180g 됩니다. 멸치가요, 이게 다시 내는 멸치예요. 다시 중에서도 조금 깨끗한 거. 다시 멸치가 좀 누렇잖아요. 그래서 좀 볶아 먹기가 조금 찝찝한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다시 중에서도 좀 깨끗한 겁니다. 중멸치보다는 조금 큰 거고요. 이걸 우선 먼저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기름 없이 한번 비린내도 날릴 겸 한번 볶아 볼게요. 이렇게 볶으면은 이게 멸치가 좀 이렇게 비린내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푹 처지지 않고 좀 약간 바삭하게 그렇게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대신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중불로 약간 약하게 해서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로 받치면요.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체에 걸러서 가루를 좀 부가하겠습니다. 걸르겠습니다. 네, 가루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꽈리 고추는요. 씻어왔거든요. 이거를 씻기 전에 자르고 씻으면 여기에 물기가 많이 들어가서 질퍽질퍽해져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칼로 자르겠습니다. 큰 거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또 양념도 잘 먹고요. 좋아요. 씻고 나서 하세요. 네, 이렇게 잘라두었고요. 네, 팬에 식용유를 2테이블 정도 두르겠습니다. 테이블 두르고 나서 먼저 마늘을 먼저 볶을게요. 그래서 마늘 향을 먼저 내도록 할게요. 마늘이 이게 한 1.5나 2테이블 될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볶겠습니다. 이때는 불을 약하게 하세요. 네, 마늘은 자칫하기 때문에 아주 약불에서 마늘을 볶아서 마늘 향을 일단 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늘이 향이 다 올라온 다음에요. 다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청양고추를 볶겠습니다. 멸치는 그 자체가 짜요. 근데 청양하고 같이 볶으면 청양고추는 간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여기에 새 꼬집만 넣겠습니다. 한 꼬집, 두 꼬집, 새 꼬집. 청양고추에 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볶아줍니다. 이것도 너무 센 불에 하면 마늘이 타기 때문에 한 중불 정도에서 볶아주세요. 네, 소금을 넣으면 이게 좀 새파랗게 아주 색깔이 예쁘게 볶아줍니다. 소금을 약간만 씹으면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많이 적거든요. 네, 꽈리 고추가 반쯤 볶아지면요. 일단 불을 끄고 나서 양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은요. 맛술이 2테이블, 그리고 매실이 2테이블, 그리고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이 1테이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은 너무 짜우니까 저기 멸치 액장을 준비했습니다. 멸치 액장이 1테이블,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그리고 이거는 조청입니다. 조청이 3테이블. 그리고 고추장이 제가 이제 한 개만 준비를 했는데요. 상황 보거나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여기에 우선 양념을 다 넣어서 우선 한번 저어주세요. 양념을 미리 개어 놓겠습니다. 맛술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실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간장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멸치 액장 넣고요. 그리고 홍고추랑 조청은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어주세요. 하나하나 넣으면 그동안에 또 이게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양념을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제가 고추장을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어주시고요.
꽈리고추도 요즘은 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껐는데 그 여열에 의해서 또 꽈리고추가 좀더 익어요.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 한 거를 부어서 볶겠습니다. 네, 이게 양념이 이제 끓잖아요. 그때 멸치를 넣겠습니다. 양념 지금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약간 줄이고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추를 먼저 일단 먼저 볶고 나서 이게 잘 타기가 쉬워요. 일단 끓잖아요. 그럼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또 끄고 나서 그다음에 멸치를 넣겠습니다. 이제 빨간 고추를 조금 넣는데요. 이때 뭐 매운 게 싫다 그러면 한 개만 넣으셔도 돼요. 이 꽈리고추도 상당히 맵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래서 너무 매우면은 이게 매운 멸치볶음인데요. 아마 아이들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불을 끄고 나서 이렇게 볶아 이게 저기 볶았어요. 근데 불을 끄거나 아니면 불을 약하게 하거나 자칫하기 때문에요. 아니, 솔직히 그냥 불을 끄고 하는 게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매실을 조청을 넣겠습니다. 조청 3테이블을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넣어야 이게 조금 윤기가 좀 반질반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불을 끄고 나서 왜냐하면 청양고추도 꽈리고추도 익었고 또 멸치도 아까 볶았잖아요. 그래서 더 익힐 게 없어서 불을 끄고서 했는데요. 뭐 불을 켜고 싶은 사람은 아주 약불로 이게 타지 않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물엿을 맨 마지막에 넣어서 훨씬 더 반질반질하죠. 제가 간장을 넣을 때 진간장으로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간장으로만 하는 것보다 멸치액장을 약간 섞는 게더 이렇게 더 맛이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안 볶아도 열에 의해서 조금씩 또 익어요. 그래서 너무 볶으면 축 처져서 모양도 안 좋고요. 그래서 약간 덜 지금 열에 의해서 자꾸 이제 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참기름하고 통깨 뿌리고 완성하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두르고요. 네, 통깨 조금 넣고요. 마무리할게요. 고추장을 제가 한 스푼 더 넣었죠. 근데 더 넣고 싶어도 너무 좋겠지만요. 자칫하면 이게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을 보면서 고추장을 2테이블 넣었습니다. 아까 한 테이블에다가 추가 1테이블. 총 2테이블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멸치 볶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완전히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울까봐 홍청양을 두 개만 넣었는데 더 맵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꽈리도 매운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매우면 더 아무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